안녕하세요. 저는 콩두판테라에서 DPS를 맡고 있는 장규윤 DK라고 합니다. 이번에 콩두백을 처음 맡게 돼서 좀 떨리는데, 그리고 어설퍼도 조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첫 번째 사연으로는 2500점대 솔저 유저시라고 하시는데요. 솔저 포지션, 궁각 등등 솔저 플레이에 대해 모든 부분을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장점으로는 에임이 다른 플레이어보다 좋다고 하는데요. 근데 또 이게 단점이 당황하면은 모든 게다안 좋아진다고 하셔서 일단은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드 목표 2.5? 이거 아닌데. 저 사다. 일단은 같은 팀이 다 앞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솔저가 여기를 자리 잡으면 상대가 물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겐지 좋아. 이 자리보다는 반대편 2층을 저는 추천합니다. 디바 벗겨졌다. 다리아 부조화. 호구 좋아졌어. 이때 거점으로 떨어지지 말고 그냥 2층에서 딜을 했으면은 야타가 죽었을까 싶네요, 이거. 지금 나 좀만 버텨. 호구 일줘야 돼. 호구 일줘야 돼. 이때 상대 자리아랑 메르시가 거점에 들어오는데, 솔저가 아직도 이렇게 거점에 있으면은 물리기가 너무 하나 좋았는데.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그냥 토르비움 위치라던가 아니면 오른쪽 2층이라던가 그렇게 거기다 올라가는 피했어. 게 괜찮은데, 이건 뭐 상대가 다 따로 겐지 들어와서. 좋아졌어. 나힐 좀, 나힐 좀, 나힐 좀. 땡큐. 오. 이때는 그냥 앞에 있지 말고 솔저 궁이 있으니까 겐지 안 2층을 돼. 잡던가 아니면 뒤를 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겐지 좋아졌어. 그래서 앞에 있으면 솔저 궁각도 잘안 나올 텐데. 호그 힐 주는 중, 괜찮아? 이거는 위험한 것 같은데. 와, 나 물린다. 그냥 이거 여기서 딜하지 말고 바로 빼야 되는데, 이때 상대가 치고 들어오는 타이밍에 빠지는 게 거점 쪽이 아니라 2층으로 빠져서야 됐어요. 거점으로 빠지면은 거점만에 디버가 그렇게 있는지 했어. 쪼고 그냥 원래 죽어야 되는 게 살짝. 정상인데, 상대의 조합이 조합인지라 야, 솔저가 잘안 죽네요. 여기. 이건 뭐잘 썼고. 다리야 부조화. 네? 오, 이거 부조화. 좀 아닌데. 좀 광챘고, 이번 거. 나 초월 있어. 이게 솔저 포지션이 너무 똑같아요. 거점 겐지 2층이거나 좋아졌어. 왼쪽 여기 창문 쪽은 지금 4대 솔저 부조화 하더라. 포지션으로서는 전안 좋다 생각합니다. 이게 상대가 윈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물리기가 너무 겐지 쉽거든요. 좋아졌어. 이거 상대 조합을 생각하고 1대 계신지 하자마자. 모르겠는데, 여기 쓸게. 이때 그냥 정면에서 딜을 하지 말고 이게 돌아서 궁각을 한번 봤으면 어땠을까. 이걸 맞아? 아이고, 포지션이. 우리가 공다 빼네. 겐지 공 몇이에요? 이거 솔저. 이 솔저가 궁이 없을 때는 겐지 돌고, 공 몇이에요? 궁이 있을 때는 안 도시네, 잘. 이것도 호구 좋아졌어요. 상대한테 죽기 솔저 너무 뒤에 딱 좋은 나이스. 자리예요. 디바 죽여요. 디바 강 바로 정리해요. 이게 자리에다 봐요, 자리에. 작정하고 솔저를 눌러왔다면 다 죽었겠죠? 아, 그리고 팔아 뭐 봐야 돼, 팔아 봐야 돼, 솔저야, 팔아 봐야 돼. 파라는 나이스, 겐지. 이제 솔저 2층에 프리지예요. 모아봐, 나 이게 공개해줄 수 있어. 너무 이렇게 정면에서 대치를 하면 안 돼요. 알겠지? 팀원들한테 쟤네 스킬 빠졌을 때 들어가자고 하던가. 솔저 이때 프리지 해야 돼. 들어가야지, 탱커들. 이거는 여기서 딜을 하지 말고 다 같이 왼쪽이나 오른쪽을 들어갔어야 됐어요. 이렇게.
대치만 하면은 전에 자리와 고현호지라서 공 차고 호가한테 그랩 걸리고 이게 뭐 반복이 되는데 이건 그냥 혼자서라도 왼쪽으로 들어가서 억지로라도 우리 팀을 들어오게 했어야겠어요. 자리야 봐봐. 자리야 끌었어. 그, 결국엔 자탄 때문에 한탄 또 막히고 아쉽네요. 자리야 셀프 없는 거를 저거를 가야 되는데 너무 세인데 들어가야 돼. 초월 있으니까 초월로 들어가자. 아, 너무 대치를 했는데. 와 이게 한 거야? 어 들어가야지. 가자. 이거는 일단 오른쪽 들어가서 방벽을 받은 토르비언이라도 그냥 저 가서 마무리를 했어야 됐어요. 미도 끌었어. 왼쪽에 힐러가 다 있는데 이거 토르비언한테 쫄아가지고 안 가는 건 이거는 진짜 너무 판단했어요. 이거 이때 그냥 토르비언을 잡으러 갈 거면 잡으러 가지. 잡으러 가지도 않고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는 동선 낭비가 커요. 이렇게 갈 거면 거점 2층 가서 굶히는 게 어땠을까. 이건 좀 판단이 있었는데. 이거 완막 당하면 개바다. 가자. 이거는 왜 이거 호거를 친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토르비는 오른쪽에 있는 걸 보고 쏠 준비를 했으면서 갑자기 토르비는 무시하고 호거를 친다? 이거 좀 안 좋아. 맞아 죽어야지. 빠졌어. 저 끌렸어요. 잡고. 아. 원래 자리야 잡고 바로 그냥 2층으로 올라가서 궁을 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맞아주러 온 것 같네요. 상대 팀들이. 딱 붙었는 줄. 오케이. 나이스 밀었다. 이렇게 끝났네. 뭐지? 다음 추가 시간 때문에. 일단은 총평을 드리자면 솔더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상대팀 조합에 따라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예를 들어 상대 탱커가 호그 디바 물게 없다 싶으면 그냥 호그 쪽에서 반대편으로 호그 그랩 각을 안 주면서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상대가 윈선 디바면은 같은 팀 힐러랑 같은 포지션에서 2층을 잡고 있으면서 상대 윈선 디바를 압박하면서 못 뛰게 뛰어봤자 죽을 정도? 그 정도로 계속 압박해주면서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마이크를 쓰시면 좋은데 일단 마이크를 안 쓰시면은 상대 스킬을 빠진 걸 보고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상대가 뒤에 빠져있다? 그럼 재빨리 그냥 판단을 해야 돼요. 2층으로 올라갈 건지 계속 거기서 대치를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빠르게 판단하시고 아까처럼 공격대도 똑같이 공이 있으면 상대 탱커 쪽에서 돌아주시면 돼요. 상대팀 반대편으로. 그래서 상대팀이 같은 팀 힐러 쪽을 뛸 때 그때 나와서 반응을 못하게 상대 탱커가 그렇게 해주시면은 쉽게 올라가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에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게임을 많이 해서 늘리는 편이라 계속 게임을 하다 보시면 저절로 늘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콩드백을 처음 맡게 돼서 좀 떨리고 어설픈 감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콩드백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콩드 레드도트에서 이제 팀장과 매니저를 맡고 있는 메랄드 윤이 정상 합니다. 네. 보고도 눌러볼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눌러보자. 누군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생각보다 이제 판매하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문제나 혹은 뭐 팁 같은 거를 좀 던지면서 피드백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